안녕하세요. 방탄소년 나이츠입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네. 나와요. 제 얼굴 잘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진이고요. 라이브 하려고 자다 일어나서 켰어요. 지금 새벽 6시고요 원래는 당연히 일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요새 늦게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분 됐나 잠도 한 4시간인가 밖에 못 자서 또 이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 방금 일어나서 못생긴 거니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또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는 몇 시간 뒤에 또 비행기도 타러 가야 되고,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라이브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 무슨 BTS랑 미니언즈랑 콜라보한 거고요. 그리고 최신 근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침에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머리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빅히트 모자를 쓰게 되었어요. 이 빅히트 모자가 딴 게 아니고 핏이 좋아. 그래서 이거 제가 또 구찌 엠버 써던데 구찌한테 모자 하나 주고 저희 PD대로 좀 모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도 얘기했더니 아유 그럼요 이러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래 근황 얘기를 해야지. 제가 굳이 아니다 전부터 얘기를 할까. 뭐 하면 살았지?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응? 응? 뭐 했었죠 제가? 맞아.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예능을 찍고 왔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못 봐주겠다 진짜. 넷플릭스 예능을 찍고 왔고요.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에서 십몇 박 십며칠을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야 잠 좀 깨.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재밌게 잘 촬영을 했고요. 아, 나의 실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예, 그래서 예, 십몇박 십몇집 촬영을 했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하시면 지금 뭐 노래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앨범 나와서 쓰는 게 더 좋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지 들으면 좋지. 들려드릴까? 또 회사 난리 나겠지. 죄송합니다. 근데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가지고 가끔 들어요. 네. 뭐 어떤 거 설명을 드려야 될까? 노래는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보자. 네, 노래 좋습니다. 뭐 어떻게 스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지금 머리 회전이 안 된다. 이게 제일 문제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슈퍼스타다 보니까 또 구찌 앰버서더거든요. 그래서 구찌 쇼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또 제가 슈퍼스타가 돼서 구찌 쇼 앰버서더를 다녀왔는데, 아니 앰버서더를 다녀온 게 아니지, 구찌 쇼를 다녀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중이었지? 구찌 쇼를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가려고요. 혹시 얘기가 맞나? 아니지. 예, 그래서 구찌쇼를 다녀왔어요. 예,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차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뭐 그런 현장도 되게 오랜만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한 듯이 바라보시고, 또 되게 와 BTS다 이러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미 여러분들한테, 어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응원 많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라이브는 빨리 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시간 제일 괜찮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 6시에 방송을 킨 거고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내 얼굴이 왜 뭉쳐? 아, 일시정지돼 있었구나. 네, 그리고 어제 저 애프터 파티라는 데도 다녀왔어요. 너무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석탱이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샴페인 한 잔 10분인가 30분인가 먹다가, 저희 회사 같이 가는 회사 분들하고 달이 참 예뻐요. 와, 저희가 우리 호텔이구나. 너무 야경이 좋다. 이런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다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야.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하면 참 좋은데, 아, 이건 다 나도 알아.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지. 영어 공부를 하면 참 좋아. 이렇게 대화하기도 좋을 테니까.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지. 네. 어쨌든 그렇게 저희 회사분들과 같이 달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애프터 파티라고 혹시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어떡하지? 누가 같이 작업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그래도 한 2분 정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보자. 두 분 정도가 사진 찍어달라 하셨고, 그리고 뭐 쇼 관계자분들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셨고, 나름 헤어 메이크업 다시 재정비하고 가길 잘했지만 그래도 덜 뿌듯했어. 한 3분만 더 같이 사진 찍자고 해주셨으면 더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구찌 첫 애프터 파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먼저 말 걸면 되는 거였지만, 뭐랄까, 이미 사람들은 다 친해 보이고 거기 가서 말 거는 게 쉽지 않달까. 그래도 저기 그 구찌 코리아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따 왔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잘 알았으니까 분위기는 네, 재밌었어요. 사실 막 제 파티가 제 취향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런 데구나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황 토크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났으니까 게임을 해야죠. 오늘 할 게임은 뭐냐면 바로 이 귀엽지만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찾아왔고요. 무슨 게임을 하면 좋을까, 혹시 여러가지 이렇게 잘 찾아봐가지고 이 게임이 재밌다고 하길래 이런 정신에, 그치, 원래 전 게임 이런 정신에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이런 정신에 할만한 게임은 아니긴 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 회사분들과 이렇게 좋은 회의를 통해 춥냐, 잠시만요. 춥냐. 음, 24도인데 춥네. 그래도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외를 나오게 되면 꼭 뭐 그 전에도 항상 VF이 아니지, 뭐였지 이거? 리버스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스케줄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몇 번 킬라다가 무산됐었고, 그래도 이제 해놨으니까 그래도 그냥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위버스 라이브를 키게 됐고, 뭐 킨 김에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게임도 같이 하면서, 뭐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저 혼자 하는 거긴 한데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게임하고 싶어서 킨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킹으니까 제가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게임이고요. 시프트 월 앤 이게 움직이는 거고 R이 리스타트입니다. 어? 이러면 죽어요. 저도 왜 죽은진 모르겠는데 죽어요. 자, 아 이렇게 폭탄 같은 거에 박으면 죽나봐요.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모임 점프대 점프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죽음? 뭐야? 참 어이가 없네. 뭐임? 왜 죽음? 뭐 일단 이런 식인가봐요. 아 쟤를 피해야 되나보다. 아니, 자 하겠습니다. 저는 고수니까요.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잘한다. 어이 뭐야.